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지금까지 평행주차 쉽고 그리고 안전하게 무수히 많이 영상을 통해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대발이가 설명드렸던 방식을 사용하여 우측편 빈자리 말고 왼편 반대편 역방향에만 있을 경우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왼쪽편은 어떤 식으로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는지 좌중자 그리고 우중자 방식을 사용해서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통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외출을 안전하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운 날 대발아 고생했어 댓글 한 줄 남겨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발이는 이곳 빈자리에 평행주차를 해볼 텐데요, 주차공간 주변이 넓을 경우 우리 차량 사이드미러가 세워져 있는 앞차 뒤끝과 일치하면 핸들은 주차칸 반대 방향으로 모두 감아 전진해 주시는데, 주차칸 뒤에 세워져 있는 차량의 번호판이 반대편 미러 속에 보일 때까지 전진해 주세요. 전진! 전진! 주차칸 뒤에 세워져 있는 차량의 번호판이 반대편 미러 속에 보인다. 기어는 후진으로 변속해 주시고 핸들은 원위치 해서 후진해 주시는데, 우리 차량 A필러 모서리와 앞차 후미 등이 일치할 때까지 후진해 주세요. 후진! 후진! 하시면서 A필러 모서리와 주차칸 앞차 후미 등이 일치한다. 핸들은 주차칸 반대 방향으로 모두 감아 후진해 주세요. 후진해 주세요. 후진해 주세요. 주차칸 간 내 차량이 나란히 평행된 것을 확인하셨으면 핸들을 조절해서 반듯하게 맞춰주시면 주차 완성! 대발이는 이곳 빈자리에 평행주차를 해볼 텐데요, 주차칸 앞차와 우리 차량 사이드미러 혹은 뒤끝이 일치하도록 나란히 띄워주세요. 혹은 뒤끝이 일치하도록 띄워주셨으면 사이드미러 끝부분을 기준삼아 우리 차량이 주차칸과 최대한 가깝게 붙여주시는 것이 주차할 때 용이하다. 자, 지금부터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평행주차를 할 경우 기어를 R단으로 한번 변속하면 더 이상 기어는 조작하지 않습니다. 핸들은 주차칸 방향으로 모두 감아 후진해 주시는데, 주차칸 뒤에 세워져 있는 차량의 번호판이 주차칸 반대편 미러 속에 보일 때까지 후진해 주세요. 후진! 후진! 주차칸 반대편 미러 속에 세워져 있는 차량의 번호판이 보인다. 핸들은 원위치하여 후진해 주시는데, 운전석 A필러 모서리와 주차칸 앞차의 후미등과 일치할 때까지 후진해 주세요. 후진! 후진! 일치했다. 핸들은 또다시 주차칸 반대로 모두 감아 후진해 주시는데, 주차선에 우리 차량이 나란히 평행될 때까지 후진해 주세요. 후진! 후진! 주차칸에 우리 차량 쏙 들어왔다. 핸들은 원위치, 기어는 P단으로 주차 완성! 항상 주차칸에 평행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출차할 때는 기어부터 후진으로 변속해 주시고 주차칸 방향으로 핸들을 모두 조향해서 나갈 수 있는 각도 시약보가 됐다 하면 기어부터 또다시 바꾸고 핸들은 반대편으로 모두 감아 출차해 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